지금부터 ACP를 활용한 타이퍼 복합제 압력용기 해석 방법 소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수소차와 복합제 압력용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복합제 해석을 위한 툴인 ACP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제를 통해 ACP를 활용하여 복합제 압력용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수소 저장 탱크에 저장되어 있던 수소와 외부에서 유입시킨 산소를 연료 전지에서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장에서는 수소차에 사용되는 복합제 압력용기와 FEM을 사용해 복합제 압력용기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수소연료 탱크는 수소 전기차의 스택에 공급할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로 내연기관차의 연료 공급 장치 역할을 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압력용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경량화, 내구성 및 수소 저장 효율 향상을 위해 금속 또는 비금속 라이너에 탄소 섬유를 와인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알루미늄 라이너에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보강한 타입 3 또는 비금속 실린더에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보강한 타입 4 복합제 압력용기의 사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탱크는 수소 저장 압력에 따라서 350바급과 700바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350바급의 용기가 개발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장 효율을 높여 내연기관 대비 최소 동급의 주행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700바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의 특성상 누출 및 폭발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저장 탱크의 안정성 검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수소 저장 탱크에 대한 인증시험을 거치며 그 기준에 따라서 크게 차량 안정성 평가와 수소 탱크 인증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정성 평가 인증시험은 차량의 수소 저장 탱크를 탑재한 상태로 전방 후방 충돌, 화재, 고온, 저온, 고지 등의 평가가 수행되고, 수소 탱크 인증시험은 총기 관통, 기빙, 낙하, 가압, 화재, 고온 시험 등 탱크의 하중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평가가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관통시험의 경우에는 압력용기가 총탄에 의해서 적어도 한쪽 용기벽이 관통되어도 파열됨 없이 충전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내압시험의 경우 각약 1500바의 내압을 견딜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처럼 수소 저장 탱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이 필요하지만, 매번 실제로 테스트 모델을 만들어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금전적, 시간적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 만약 실제 테스트 대신 FEM 해석을 사용한다면 모델 형상, 재료 물성, 하중 조건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편의성이 증가하고 개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 시험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 제한, 안전성 확보, 개발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변위, 응력, 변형률 등의 결과들을 모두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거동을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소연료 탱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될 주요 변수로는 크게 내부 라이너와 탄소 섬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라이너의 두께와 소재, 그리고 탄소 섬유의 재료 물성, 섬유 적층 방향, 레이어의 두께를 변경하여 해석을 진행하며, 해석 결과를 인증시험 통과 기준과 비교하여 모델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구조 해석에서는 탄소 섬유와 같은 복합 재료의 구조적 거동 특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후 처리 기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엔시스에서는 복합제 전용 툴인 ACP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P는 복합 재료의 구조적 거동 특성을 고려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제 전용 툴입니다. 지금부터 ACP가 무엇인지,
그리고 ACP의 기능과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P는 엔시스 컴포짓 프리포스트의 약자로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료 모델에 대한 전후 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재 전용 툴입니다. ACP 프리에서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모델 정의, 라미네이트 생성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며, ACP 포스트에서는 레이어별로 파손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후처리 과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ACP는 전후 처리 기능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ACP를 활용하여 해석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ACP 프리와 ACP 포스트 사이에 구조해석 모듈을 연결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CP 프리는 복합재 해석의 전처리 부분을 담당합니다. ACP 프리에서는 서피스 모델을 기반으로 쉘 요소를 사용하며 물성 및 두께 정보를 정의하여 원하는 라미네이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쉘 노말, 쉘 오리엔테이션, 파이버 오리엔테이션, 파이버 적층 방향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용자가 복합재 모델링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CP 포스트는 복합재 해석의 후처리를 담당합니다. 맥시멈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짜이 1, 짜이 2 등과 같은 다양한 파손 평가식을 사용하여 모델의 파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전체 모델뿐만 아니라 각 레이어별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해석 진행 방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마지막 3장에서는 복합재 압력 연기 해석 예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설명드리고 프리프로세싱, 시뮬레이션, 포스트 프로세싱 각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탄소 섬유의 각도와 두께를 변경했을 때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의 모델로 사용된 복합재 압력 용기는 타입 4 압력 용기입니다. 이 압력 용기는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내부 실린더와 탄소 복합 섬유로 보강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합재 압력 용기의 가장 끝부분은 보스, 가운데 원통형 부분은 실린더, 그리고 둘 사이의 반구형 부분은 돔이라고 부르는데, 이 반구형의 돔 형상 때문에 복합재 압력 용기를 모델링할 때 어려움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재 압력 용기를 제작할 때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 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돔 부분에서는 와인딩되는 표면의 형상이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와인딩 각도와 두께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ACP와 파이썬 스크립트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복합재 압력 용기를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합재 압력 용기 해석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ACP 프리와 메카니컬 모델을 사용한 프리 프로세싱 단계. 메커니컬 툴중 하나인 스태틱 스트럭처럴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ACP 포스트를 사용한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를 거치면 해석이 완료됩니다. 돔과 실린더 파트는 ACP로 모델링할 부분이기 때문에 서피스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카본 에폭시가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ACP 프리에서 지오메트리를 불러올 때 모델의 서피스 바디와 솔리드 바디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도 ACP를 실행했을 때는 해당 지오메트리에 포함되어 있던 서피스 바디만 인식된다는 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스는 복합재 모델링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리드 모델로 생성되었으며 스틸이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프리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각 파트의 물성 정의와 유한 요소 모델링, 그리고 복합재 적층 정보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보스 부분에 대한 물성 정의와 유한 요소 모델링을 위해 메커니컬 모델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보스에 사용될 스틸 물성을 추가하고 지오메트리 파일을 불러와 오른쪽 그림처럼 메시 생성까지 진행합니다. 보스 부분에 대한 정의가 완료되면 돔과 실린더 부분에 대한 물성 정의 및 유한 요소 모델링을 위해 ACP 프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복합재 물성을 추가한 후 지오메트리를 불러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메시 생성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임의의 메시 크기가 사용되었지만 더 정확한 해석 결과가 필요할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메시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 생성까지 끝나면 본격적인 복합제 모델 생성 작업을 위해 셋업을 실행합니다. ACP 프리의 모델 과정까지는 다른 메커니컬 작업들과 동일한 GU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셋업 과정에서는 복합제 모델링에 좀더 특화된 ACP 자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ACP 프리에서 복합제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복합제 적층 정보를 정의해야 합니다. 패브릭, 로젯, 오리엔티드 셀렉션 셋, 플라이, 그리고 마지막 솔리드 정의까지 완료하면 완성된 복합제 모델을 메커니컬로 전송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정 값과 방법까지 설명하기에는 세미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각 정의 단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설정 값이 궁금하신 분들은 태성 SNE에서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매거진인 엔진 중 39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